골프 다이제스트 독자 여러분, 전지 선수입니다. 평소에 드라이버를 칠 때 리듬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거든요. 속으로 이제 1001을 세면서 볼을 치거든요.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실 때 1000 하고 올라가고 다시 임팩트 때 1 해서 맞추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. 이제 그렇게 연습하시다 보면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정확성과 거리 두 가지 모두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보다는 백스윙을 몸통으로 한 동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을 갖고 상체 꼬임은 이제 힙을 느껴줄 때 더 한번 꼬여준다는 느낌을 갖고 다운스윙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몸통 코어의 꼬임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 몸하고 어드레스 했을 때 그런 스윙 플레인에 비해서 백스윙이 높았던 거기 때문에 백스윙을 낮춘 만큼 스윙 플레인을 따라서 내려오기가 되게 편해졌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성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. 관심과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